다시.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균 선수, 웨이트장에는 어, 네. 어쩐 일로? 아, 저 지금 후배들하고 같이 웨이트 좀 하려고 왔습니다. 아. 네. 웨이트 오늘은 어떤 어디를 하실 건가요? 일단 뒷벅지 운동을 하려고요. 예. 하체 위주로 좀 예.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늘 몸 상태 어떠신가요? 조금 무겁네요. 아 조금 무겁나요? 어? 아 이 가방은 어디서 받으신 건가요? 이거는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이 운동 잘하라고 선물해 주신 가방이고요. 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아 일단 요 모자. 오 모자. 네. 모자는 어디서 사셨죠? 저현대 서울 세터 매장에서 샀습니다. 아 모자 있고요. 선물로. 아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허리에 이렇게 대고 풀어주면 예. 좋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작아서 들고 다니기가 아주 편해요. 아 이거 웨이트 벤츠.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거예요. 아 얼마에 사셨죠? 그때 한 6만원대로 기억하고 아, 있는데 싸게 사셨군요. 굉장히 좋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건 이... 스트랩입니다. 아 데드리프트를 할 예정이라 한번 신경 왔어요. 그리고 또 이거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운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 선수의 1등 비결이 이 데드리프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데드리프트와 이제 스쿼트를 적절히 섞어주면은 조금 아. 단거리 운동에는 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아. 아, 무게는 몇 킬로죠? 별로 무겁게 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아까 140까지 올리고 지금은 100킬로로 이제 10개씩 5세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5세트 하고 계십니까? 자, 한번 보여주시죠. 누가? 굉장히 가뿐하게 드시네요. 이 정도면 뭐 벌써 무거운 무게는 아니기 때문에 아 다섯 개 들고 있다고 아 그냥 하는데 세트가 많아서 아 굉장히 힘들긴 하네요. 오늘 훈련은 허리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뒷벅지. 아 뒷벅지 하고 목근. 아 코어 강화하면 아 자 지금 2세트째 아닙니다. 4세트. 아, 몇 세트 하실 건가요, 앞으로? 5세트. 어. 그럼 이제 2세트 남으셨네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정기시고 화이팅! 정기시고 화이팅! 화이팅! 씨발, 가보자고! 여기는. 여기 이제 제 단거리 파트너. 아. 네, 제가 아끼는 후배 2명. 아. 배자유하고 이승훈입니다. 아, 자랑 선수인가요? 네, 자유는 청소년 대표에 선발이 됐고요. 야. 승훈이는 올해 이제 최전 메달을 바라보고 있을 만큼 기록이 나쁘지 않아요. 야. 여기는 이제 제 동생. 야. 얘는 별로 못해요. 아, 두 분. 이름이 뭔가요? 권기찬입니다. 아, 권기찬 선수. 네. 아, 형이 잘해주나요? 형이요? 잘해주죠. 별로 안 잘해주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 잘해줘요. 아 잘해줍니까? 네. 확실하죠? 제가 얼마나 착한지 아시겠죠 이제. 자 다음 세트 들어가시죠. 아, 아직 제 차례가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까? 네, 핫복싱 TV님. 아 알겠습니다. 레스트 모르십니까? 레스트. 아, 레스트. 휴식에 주셨어. 아 몇 네? 초를 쉬시나요? 네, 1분 정도 쉽니다. 아 1분 좀 1분 쉬는 것 같아. 네. 아 힘드네요. 지금 1분 40초. 아 그렇습니까? 아, 오케이 하면 되지만 아 알겠습니다.
이거 꼭 넣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메인축입니다. 굉장히 잘 차요. 아, 자세가 훌륭한가요? 아, 진짜 훌륭합니다. 아, 괜찮아요. 아, 근데 얘도 잘 못해요. 근데. 아, 잘 못합니다. 봉기훈 선수 1분 휴식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한 4분 쉬신 것 같군요. 아, 이게 1분이에요. 아, 1분입니까? 네, 아, 1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얘가 안 줘서 그래요 지금. 아, 그렇죠. 또 제가 노래 없이 또 못 사는 남자예요. 아, 노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군요. 노래 없이 못 사는. 오. 이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장비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아, 네, 장비. 이거는 이제. 동생의 고개를 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 야, 어머니 아버지. 야, 지금 몸이 되게 빨개지셨는데. 네. 괜찮으신 거죠? 이제 다 하신 건가요? 네, 이제 코어 하려고요. 코어는 어떤 운동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한 명을 중에 태우고 버티기 플랭크를 많이 합니다. 아, 그런가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 50개. 50개. 오이. 타이머, 타이머. 형, 폰 바꿔. 여기 있는 거 있어? 내 시작. 나이트. 와, 어깨가 없는데? 아, 권기훈 선수. 네. 오늘 운동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오늘 운동 다 마무리했습니다. 아, 아, 너무 힘드네요 오늘. 오늘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어, 일단 데드리프트를 2RM까지 올리면서 최대 근력을 사용을 했고요. 예. 그 뒤에는 이제 2kg 이렇게 5세트로 근지구력 운동을 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코어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근육인 코어 운동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아, 권기훈 선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운동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어, 이제 저희는 야간 수영이 있어서. 아, 야간 수영까지. 저녁을 먹고 이제 야간을 하러 가야 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훈 선수. 수고하셨습니다.